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마다 주말에 인문 명리학적으로 유력 인사들의 사주와 운세 평가해 주시는데 냉철합니다. 유동학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특이하게 한국뿐이 아니라 바이든. 이제 이 사람의 운명이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도 중요하니까 이 사람의 운세를 보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바이든의 사주와 운세를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42년 11월 20일, 야, 우리나라 나이로 79세. 예, 우리나라 나이가 72. 많으시네. 예, 바이든이 나이가 진짜 많습니다. 42년. 이게 네. 무슨 띠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42년생. 이제 이게 바이든은 미국 동부에서 태어났어요. 델라웨어인가? 델라웨어 중과 그 태어났어요. 그 좁은, 그 아주 쪼매요. 쪼매난 쪼매는 주거든요. 주에. 예, 우리나라에 한 도밖에 안 되는 쪼매. 작은. 이제 42년 11월, 이 시가 정확합니다. 아, 미국은 정확한 거. 다 정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은. 그 병원에서 데이터가 시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모년. 이모로 하는 것은 큰 호수물이고, 요거는 말띠다, 이 말이죠. 아, 오화. 말띠구나. 말띠. 그래서 요거는 임수라고 표현하고 오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모군란 이야기하잖아요. 이모군란. 그죠? 그렇지. 이모군란이 1882년에 90군데가 열받아 일으키는데, 그거 60년 뒤에 태어났잖아요. 이모군란이 1882년이거든. 그 60년 뒤에 태어나니까 이모년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진짜 79세. 연세가 79세는 됩니다. 몇달 있으면, 한 80이야. 달 있으면 80이야, 한 달. 팔순잔치인데, 한 팔순잔치. 달 있으면. 이야, 저 건강이 좀 걱정돼요. 그그 다음에. 다음에, 신의 월. 요거는 이제 깔끔한 신금이라고, 반지, 매울 신자, 신금. 요거는 이제 돼지달이에요. 요 해란 것은, 시커먼 거는 이제 겨울을 상징합니다. 물이고. 요거는 해수라 해갖고 물을 상징합니다. 요거는 이동 역마살이에요. 많이 활동하라 이런 뜻이고. 생일이 정축일이다. 여기 조금 불꽃이죠. 겨울에 별빛, 겨울에 등장불, 겨울에 등대불 이렇게 표현하고요. 생일이 소날이 태어났어요. 소는 이제 축토라 부르고, 이건 우리 기껴하는 토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자평명리학자는 태어난 달을 보고 격국과 뭐 생일을 기준으로 기세를 보고 이걸 억부이로이라는데, 그 다음에 달과 생일을 봐가지고 이 자연법이거든요. 명리학은 자연법입니다. 어느 계절이 태어났느냐. 그리고 이게 겨울에 등불이니까 불이 약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걸 조우이로이라는데, 이런 이제 3대 간법을 가지고 명리학을 우리가 보거든요. 이걸 이제 자평명리학이랍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은 살을 잘안 봐요. 근데 일반 이제 역술하신 분들은 살을 많이 중요시 많이 보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자평명리학을 제대로 체계를 잡으려면 공부를 오래 해야 돼요. 끝까지 참을성이 없는 거라요. 공부 수집을 해야 돼요. 사실 수십 자기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하려면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 유동학 원장님 그걸 이제 예, 내가 독파를 지금 하신 좀 분이고. 고운 같으니까 하지. 그래 보통 사람들이 좀 외모도 고운 거 어떻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 그냥 막 신살 가지고 편하게 일을 하는 건데, 적중률에서 위험성이 많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축이란 것은 이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가 잘 타고났어요. 갑진시라고. 진시에 태어났어요. 7시 반에서 9시 반. 자, 그래서 이 사주를 첫 번째로 보면 뭘 느끼느냐 하면, 계절을 보면 이 사주는 겨울에 시작하는 달인 입동 지나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해월이라는데, 겨울 초입에 등장불 같고 별빛 같은 존재, 이 전하는. 그래서 겨울의 불빛은 어때요? 약하죠? 겨울에 불빛이 약하지. 약하잖아, 여름보다는. 그렇지. 이 불의 존재는 여름에 태어나야 강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죠? 그런 뜻이거든요. 겨울에 불빛이 약하다, 이거.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다행히 띠가, 이 오행상으로 보면 불인데, 띠가 이 같은 색깔이잖아요. 이 그렇지. 하늘에 있는 에너지는 반드시 밑에 같은 색깔이 있어야 뿌리를 내린 거예요, 뿌리. 그래서 이분이 뿌리를 내렸어. 이걸 이제 걸록이라 해갖고, 마지형이다. 마지가 아니라도 마지 역할을 한다는 게 걸록이고, 책임자형이다. 어떤 조직의 책임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말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겨울에 별빛인데 불이 두 개다 이러면 형제 동료가 있다 이런 뜻이고 뿌리가 있고 자립심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불을 넓은 어두컴컴한 들판을 비추고 있어요. 그럼 이 글자는 뭐냐? 하생토로 해갖고 식신상관이라고 하는데 이 식신상관이라는 요거는 뭐냐? 사주는 생일을 기준으로 요 주자라는 것은 생일을 기준으로 일간이라 하는데 네. 요 생일을 기준으로 에너지를 뿜어내는 에너지 불이 땅을 밝히는 거예요. 하생토라죠. 하생토 네. 그래서 이 사주는 탐구심과 표현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식신상관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의적인 재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빛을 많이 비추다 보니까 창의적인 재능이 있는데 이 토담에 다음 오면 토생금이라거든요. 네. 금으로 가니까 이분은 이 편재라는 글자는 뭐냐 아내를 나타내고 아. 여자를 나타냅니다. 아내 자리, 여자 그 자리. 본인이 그 뭐 활약이 좀 컸더만 일생에 지금 그렇죠, 최근에. 그렇죠. 재혼했죠 이분이. 재혼해. 예. 이 편재라는 글자는 뭐냐 경영 마인드가 있고 글로벌적인 인생이고. 경영자적인 자질이 있고 아내를 상징합니다. 인기몰이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한테 가장 이 사주의 캐릭터를 보려면 이게 경우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을 빨리 알아보는 거는 생일을 보고 태어난 달을 보면 이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예. 태어난 달을 보니까 시커먼 글자가 여기 이제 지장간에 무갑임이래갖고 땅 속에 예. 하늘의 에너지를 숨겨놨는데 이게 하늘에 드러났어. 이걸 이제 격국이라 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물이 이 사람한테 딱 드러났는데 이거는 이 사람은 정관이라 해갖고 나라의 책임자가 되라 이런 뜻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관이 있으면 반듯한 걸 좋아하고 원리 원칙에 충실하고 나라의 책임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부통령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정관이 바로 행정관료인입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아, 행정관료. 보통 정관이 있으면 판사, 행정관료 아니면 대기업의 임원 이런 걸 갈 수 있습니다. 정관이라고 이따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이 정관은 반드시 짝이 돼야 돼요. 네. 관을 내가 가겠다는 목적이 강한 사람인데 그럼 이걸 도우는 글자가 여자입니다. 이게 금생수를 해갖고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여자가 많은 내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 초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있죠. 아, 내조를 잘하죠. 이 사람은 두 번 결혼했지만 다 내조를 잘할 수 있는 여자다. 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여자한테. 네. 자 그런데 겨울의 별빛이 이 정화라는 글자는 별이고 땅으로 내려오면 등불이고 등대불인데 예. 이게 물 속에 비추고 있는 불빛이기 때문에 등대불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빛은 반드시 어떤 글자가 있어야 되느냐 큰 장작 같은 아 우리가 시골에 넓은 보리밭에다가 어릴 때 춥다고 막 불 쬐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막 장작 가고 예. 불 쬐우잖아요. 그러면 장작이 계속 불을 지펴줘야 이게 안 꺼지는 거야. 어허. 근데 이 다행히 시가 잘 타고났다는 이 갑이라는 글자는 큰 장작을 나타내요. 어. 이 장작이라는 글자가 불을 계속 지펴주는 거예요. 이게 발을 정자 세계인자 늦게 말년에 발을 정자 세계 국가나 사회가 인정하는 도장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오. 예. 그래서 이분한테 이 갑이란 글자는 아주 천군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주를 보면 이 갑이란 정이란 글자는 반드시 천간에 이런 글자 여기나 여기나 여기에 이런 갑이란 글자가 있어야 A급 사주. A급 사주인데 그렇죠. 사주는 잘 타고난 거야. 잘 타고났죠. 이제 운세가 이제 문제인데 그렇죠. 운세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 일단 사주로 봐서는 잘 A급이죠. 타고났어. A급 사주다. 예. 조직의 책임자를 충분히 맡을 만한 자격이 있다.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요 사주 조금 아쉬운 게 예. 여기 관은 자식을 나타내거든요. 네. 요 정도 있으면 되는데 요 생일 자리가 정축이라 해갖고 옛날로 하면 백호살이랍니다. 백호는 흰 호랑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하거든. 네. 그걸 이제 우리같이 이제 자평 명리학에는 인정 안 합니다만 이 살이 약간 작용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여기 백호살은 뭐냐 요즘 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네. 몸에 칼을 댄다, 수술을 한다든지, 교통사고 난다든지, 흉을 당한다는 암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정축이란 글자는 누구냐, 네. 이 사람한테. 네. 본인도 해당되지만은, 여기는 배우자도 해당되고, 요 안에 자식 자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도 또 백호라는 글자가 있고, 이 갑질이라는 글자에도 백호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살이 두 개나 있어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살이 꼈다 하는 게 이제, 그렇죠. 이런 거네. 그렇죠. 아. 그게 백호살. 아, 백호살이 낀 거네. 백호살. 이거 이제 백호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사람은 연을 일시 가운데 두 개나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아. 아마 첫 배우자고 이랬거든요. 교통사로 준 거 알죠? 예. 그게 근데 요한의 편괄이래 갖고 자식 자리하고 아내 자리가 흉을 당할 남씨가 있는 거예요. 아, 살이 찐다. 얼핏 내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뭐 배우자하고 딸인가? 예. 어디 뭐 쇼핑 갔다가 나오다가 그렇게 뭐 저 안 좋은 일 교통사로 예, 이 그런 살이에요. 예. 근데 요 자식 자리도 하나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자식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사주가. 그런 살이 좀 있어요. 그 외에는 이사주는 정관격에. 정관격이 옛날 고전에는 가장 좋다고 봤습니다. 네. 나라의 책임자가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경제 마인드도 있습니다. 이분은. 경영 마인드. 편제는 이 물류를 담당하고 경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빤뜻한 지식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또 간목사랑이래 갖고 나무가 은근히 숨어 있거든요. 네. 근데 요 사주는 이제 겨울에 정하는 요런 간목이란 글자가 있고 요 신금보다는 이 간목은 장작이기 때문에 큰 장작이기 때문에 도끼자루 같은 경금이 있으면 더 좋은데 경금보다는 여기 신금이라서 약간 아쉽다. 아. 예, 있지만 어떻든 간에 좋아. 요거 도끼 같은 경금이 있어요. 예. 큰 도끼. 예. 그래 장작을 잘 패잖아요. 예. 자, 그래 갖고 이제 운세를 운세로 들어갑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 자, 운세가. 자, 초년에 이 사람은 초년부터 이 사람은 나라 녹을 먹겠다는 생각이 강하죠. 네. 보세요. 초년부터 일곱 살부터 20년간 관운이 아, 왔어요. 그러네. 그죠? 그러면 이제 주로 법, 행정, 네. 뭐 이런 쪽 주로 나라 녹을 먹겠다는 과를 네.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때는 26살까지는 좀 별로예요, 사실.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겨울로 가게 돼요. 이 대운이 돼갖고 10년마다 보는 운은 네. 계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계절. 어느 계절이, 그럼 이분은 어느 계절입니까? 겨울이 태어났잖아요. 네. 그럼 어느 계절로 가야 돼요? 따뜻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여름이나 뭐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봄, 여름. 최소한 봄으로 그렇죠. 가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7부터 봄을 만난 거예요. 오. 정인. 이때는 이제 학교 운도 오고 이사주는 이 갑이라는 글자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든은 27세부터 10년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장작 위에 깔고 가는 예. 등불이니까 얼마나 뭐, 좋습니까? 일찍 정계 입문했어요. 그렇죠. 일찍, 27부터 사회적 맹해가 그러니까. 와붙다. 어, 그러니까. 이 정의는 사회가 발을 정자 새기는 자, 사회가 인정한 도장이야. 국가나 사회가 네 자격 있어. 도장 팍 찍어줘.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출세하는 겁니다. 그렇지. 네, 빨리 네. 출세했어요. 그래, 막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쭉쭉. 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또 57부터 계속 태양불이 온 거예요. 네. 힘을 받고 가죠. 그래 2018년부터도 김이 대운을 해갖고 식신 능력과 재능을 발휘한다 네. 운을 받고 가는 겁니다. 이 운이 이 사람은 희한해요. 27부터 이게 60년 왔어. 이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아주 예. 운이. 운이 정말 타고났어요.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운이 네. 좋았고 문재인도 운 좋아가지고 막. 그렇죠. 코로나로 냉기고 뭘로 그럼, 냉기고 그냥 다 뭐 예, 세월호로 잡고 그냥 남의 운으로 그냥 이 양반 두고 운이 좋네. 문재인도 그래요. 문재인은 이분같이 사주가 안 좋고 문재인은 관이 없는 사주잖아. 아, 이분은 나라의 책임자가 되는 그나마 자기. 여기는 관이라도 있는 사주고 아, 강한 사주죠. 문재인은 관도 없는 사주. 관이 없으니까 운만 그냥 좋아. 사람이 무질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 추미애도 관이 없거든. 아. 이런 사람은 원칙이 없어요. 아이고 추미애 얘기하지 마세요. 아, 머리 아파. 시청자분들 완전 열받아요. 아, 나 이거 감시 지금 바이든 때문에도 열받는데 지금 그래요. 추미애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래갖고 이분은 대운은 좋다. 네. 그럼 해운을 봅시다. 자 이제 나옵니다. 자 금년 말 내년이 어떠냐. 네. 이게 정제라는 것은 내가 현실적인 영역을 차지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요 경금이라는 글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도끼자루입니다. 네. 이 겨울에 정하는 1순위가 감목이라는 큰 나무가 장작을 마련하고 네. 그 다음에 장작을 펴 요 경금이 있어야 돼요. 어. 근데 펴는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네 올해. 현실을 차지하는 거죠. 와. 도끼자루가 나타난 거지. 도끼자루가 올해 나타났네. 네. 근데 약간 이게 우려스러운 게 예. 평관이라는 글자는 이 사람의 조직의 책임자가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예. 이 평관은 자리가 변화가 많다. 오. 안정성이 없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야, 안정성이 흔들린다. 흔들리는 아. 그런 암시가 있어요. 예. 2020년에. 그래, 예. 내년에도 이제 뭐 쭉 가는데 사실은 내년에도 그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겨울로 가니까 좀 시련이 많아요. 아. 그걸 벗어나면 22년 정도 되면 좀 좋은데. 예.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제 23년도도 문제가 있고 위기가 와요. 아. 근데 올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거 이제 아까 다른 데이터를 한번 다음 달 운세를 보니까 아 다음 달 운세 약간 좀 위기가 있어요. 오 12월 운세가 예. 위기가 있구나. 12월 7일부터 뭐 하느냐면 그 뭐 이거 시커매 전부. 예, 바로 그거예요. 어이구 뭐가 이 시커머네. 아유. 예. 응? 12월이 중요한데. 12월 7일 0시 44분부터 바로 음력 11월인 대설이랍니다. 명리학은 예. 24절기를 제가 가장 중요시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력 아, 음력 3월 1일이 3월이 아닙니다. 그렇지. 절기가 지나야 돼요. 예. 청명이 지나야 이제 음력 3월이라고 합니다. 용달. 예. 근데 이분은 이제 12월 7일이면 대설이랍니다. 예. 대설. 대설 다음에 동지가 오고 소환이 대한 이렇게 가거든요. 예. 대설이 지나면 자월이 돼갖고 아주 칠흑 같은, 이 보세요. 어둡네. 원래가 경자년 지띠해잖아요. 이 네. 어두컴컴하잖아요. 아. 근데 다음 달도 어두컴컴하잖아요. 이분도 아까 시커먼 물이 많았잖아요. 네. 물이 두 방 한 거야. 그럼 아까 이 불사주에서 이 평과이라는 글자가 두 개 왔다, 이 오고, 이 우의 글자가 이 바이든한테는 뭐냐면, 요 글자가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여기 죄송하지만 가 이제 갑을 병자 12월 30일 날 한번 해 주실래요? 네, 12월 30일로 한번 또 쳐 보면 야. 아니면 12월 20일 날 해야 된다. 12월 20일. 20일. 예. 20일. 예. 그렇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바이든이 아까 불사주였거든요. 예. 그죠? 예. 이게 다른 글자는 다르지만은 이 불은 이 글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연속으로. 아. 이게 평과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렇죠. 길에서 범을 만난 행국이에요. 오. 그럼 저기 뭐냐면, 이 평과이라는 것은, 우리 저번에도 그, 민경 의원 이야기 했지만, 네. 이 평과는 길에서 네. 적군을 만나고, 범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바깥에서 나를 강제 집행하는 글자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공권력. 아이고. 외부의 엄청난 아이고. 공격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오. 그리고, 요 글자가 또 위험해. 아까 이분은 뭐냐면, 아까 이분은 나라의 책임자가 된다는, 조직의 책임자를 자기를 간 예. 정관격이라는 글자를 썼거든요. 예. 발을 정자관. 예. 그런 게 있어요. 보통 뭐 법, 행정관료, 고시 합격하고, 우리가 솔직히 나한테 관운이 있어 없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있는데, 이 정관이 있는 사람이 평관이나 이런 상관이라는 글자고 하면 최악이에요. 오. 관을 손상시키는 운이 왔다. 안 좋구나. 어, 예. 12월 7일.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때 파열음이 참 많이 날 거예요. 12월 7일. 12월에. 예. 폭로전. 파열음. 조직의 하극상. 열받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 상관. 정관을 상하게 한다? 이게 상관의 용어입니다. 이런 걸 우리 명리학에서 뭐라느냐. 정관격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상관, 경관이라 해갖고 이 상관은 뭐냐면 남이 나를 저격하는 에너지거든요. 상대방이 언론이 나타나고 내를 계속 공격하는 에너지예요. 오, 예. 언론이 나타나 이를 이분을 씹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내부 폭로, 하극상, 아이고. 고발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글자예요. 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바이든 사주는 정관격이라는 격을 갖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상관 운이 오면 정세가 급변하고 폭로전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오. 내부의 고발, 그 다음에 바깥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 네. 그래서 아마 바이든은 12월 7일부터 한 달간을 잘 버텨야 될 겁니다. 12월 7일부터 한 달간 내년 좋네. 1월 달에 뭐 대통령 취임하는 운세라면서요. 네. 기간이 그때 네. 이게 마지막 고비예요. 12월 7일부터. 12월 7일부터. 이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 이거 잘 넘기면은 뭐 모르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금 12월 그렇죠. 7일부터. 네. 네. 마지막 아. 대통령 취임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가 12월 7일부터 한 달간 왔다. 한 달간. 한 달간. 위기네요.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네. 12월 11일 강제 집행당하고 길에서 범을 만나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길에서 그 범이 내부 폭발이 일어나고 내부 폭발이 일어나고 범이 폭로전. 그다음에 상대의 진영에 끝없는 저항 이런 게 막 나타날 수 있는 달이에요. 네. 그리고 공권력이 나를 현실적인 자리를 변화를 시킬 수도 있는 에너지가 평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공권력이 나를
변화를 시킨 데는 나를 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게 또 이 평관은 또 질병 같은 것도 상징하고 이게 막 다양해요. 이게 질병도 있고 질병이 나를 치거나 공권력이 나를 치거나 아니면 적이 나를 공격하거나 그럼 저거 하면 뭐 트럼프겠지 뭐. 이 상관은 내부에서 폭로전이 발생한다든지 조직을 이끄는데 파열음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의 운용은 옛날 같으면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주가 옛날에 서해 유성룡 사주가 네. 아, 띠하고 달하고 생이라고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네. 저 경북 도지사 김관용 도지사도 비슷했는데 이런 상관의 운용은 파열음이 많이 나고 폭로전이 발이고 구설수 오르고 그런다. 그 예를 들어 서해 유성룡은 이런 운이 왔을 때 1년이 왔을 때 그 탄핵을 당해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의 말로 내려갔어요. 1598년 정유재란 다음에 정유재란 자기 내암 정인홍 같은 이 정인홍이나 이런 그 당시에 북인이라 하거든요. 예. 서해 유성룡은 남인이야. 남인. 예. 태계 학통을 이어 남인. 그 당시에 상대 진영이 북인이었어. 예. 북인의 탄핵에 의해서 서해 유성룡 이 일본하고 그 대통령가이가 이래갖고 1598년에 그때가 무술년이에요. 예. 정유재란 들어봤죠. 예, 임진왜란 다음에. 예, 예. 그게 정유년이고 그 다음에 무술년이었거든. 예,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뭐 영화도 정유재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이 무술년이 서해 유승이 무술년에 탄핵 따위가 고향 하의 말로 갔듯이 예. 여기 한 달간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12월에 당할 수도 있네. 그렇죠. 호락호락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예, 호락호락하게.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한 달간 아주 재밌게 지켜보고 있어요. 호락호락하게 정권 인수 과정 호락호락하지 않다. 구석구석에 늪 같은 게 있다. 늪지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가능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12월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우리는 12월 달을 꼭 지켜봐야 되겠다. 야 이거 또 이거 오늘 저 바이든의 예, 사주와 운세를 보니까 더 흥미로워지네 앞으로 한 달이. 그 아주 저는 아주 미국 정세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이 박사님 미국도 유학 갔다 오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유학 갔다 와서 뭐 당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정세가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좋아요. 지금 모든 언론들은 뭐 바이든 무조건 당선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지금 뭐 그 모릅니다 아직. 야 그래요? 길에서 봄을 만날. 예, 운세네 12월. 이제 이런 사주를 뭐라 하느냐면 천간운은 상관 경관이다. 예. 요경 미사일이 딱 숨어 있다가 예. 바이든한테 12월 7일부터 한 달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예. 왕 날아가고 막 파 바이든을 공격하는 운세고 이게 평관은 아까 말 길에서 범 같은 게 예. 늑대와 범이 어성거리면서 바이든을 막 이래가 저래 가도록 괴롭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야. 범을 때려잡을 뭐가 없으면 당하는 12월에. 네, 그래서 난 사실은 그 한 달이지만은 이게 1년이 뭐 빼도 박도 못 짜지만 한 달에서 내가 궁금해요 사실은. 한 달. 아이들한테. 12월이. 예. 1월 초까지. 1월 초까지. 예. 네.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바이든이 호락호락하지 사실은 이 운세로 봤을 때 그 1월 7일까지가 제일 안 좋고 1월 7일부터 한 달간도 100% 좋은 운은 아닌데 하여튼 2월 4일까지 가시밭길이 많은데 특히 12월 7일부터 한 달간이 큰 가시밭길이야. 큰 가시밭길입니다. 이걸 이겨내면 대단한 인물이지. 이걸 이겨내면 네. 이겨낼지 안 이겨낼지 하여튼 12월 7일부터는 길 가다 범을 만날 운세인데 범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범 못 피하지. 네. 그래서 이제 이겨내면 대단한 인물이고 못 피하면 잡아먹힌다. 잡아먹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범은 이제 그 공권력 네. 이 각종 소송전이 들어왔지. 그것도 될 수 있고 외부에. 이게 이제 뭐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언론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나타내기도 하고 세상에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게 다 평관운이에요. 원래 우리나라가 그 전세 우리가 나무에 나는데 원래 그 경금이 우리나라에서는 평관운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잖아. 그래 평관운 올해 아주 엉망진창이잖아. 그게 평관운이라니까. 운이 더럽게 나빠가지고 문재인 같은 사람이 올해 추미애 추미애 난동처 조국이 난동처 추미애 같은 여자는 1월달이 시급해요. 내년에 그래? 다음에 한번 다음에 추미애 한번 더 봅시다. 추미애만 집중 잘해. 추미애를 사실은 옛날에 처음 한번 하고 그는 사주가 달랐거든요. 묶어서 했는데 추미애만 단독으로 한번 하자니까. 예, 단독으로 다음 주에 한번 해야 돼. 예, 기대하시죠. 야 바이든 12월 7일부터
길 가다가 범을 만난 운세랍니다. 지켜보시겠습니다. 유동아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야, 흥미진진한데요. 마치겠습니다.